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선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실상 승리를 선언하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 대한 확실한 기선 제압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이틀날인 4일 새벽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이길 준비가 돼 있고 솔직히 이겼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우편투표 개표 기준을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는 펜실베니아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기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스트벨트인 위스콘신과 미시간주에서도 자신이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개 주와 내가 승리를 거둘 다른 주들까지 합치면 우리가 얼마나 큰 격차로 이겼는지 볼 수 있다며 12표 차이로 이긴 수준이 아닌지 아니냐며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나 오하이오에서 승리한 것을 언급하면서 상대방은 우리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며 바이든 후보가 자신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현재 바이든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는 애리조나에서도 자신이 반전을 노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승리가 확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늘 결과가 확정 발표가 되지 않는 건 망신거리다면서 사실상 자신이 이긴 게 맞다며 이는 중요하고 중대한 순간이라고 덧붙였 말하였습니다. 우편 투표를 놓고 줄곧 사기 투표라는 주장을 거듭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역시 국민에 대한 사기 선거라면서 이 문제를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가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CNN 방송 등 개표 현황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 승리가 확정된 주요 지역은 선벨트 핵심 경합지역인 플로리다주를 비롯해 공화당 텃밭 텍사스, 러스트벨트의 오하이오와 아이오와 인디애나 등이 있습니다. 위스콘신과 미시간의 경우 각각 81%와 67% 개표 기준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펜실베니아도 73% 개표 기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후보는 자신이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뒤처진 것으로 나오자 우편투표 개표 등 승자가 완전히 확정될까지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0시 40분께 델라웨이주 윙밍턴의 야외 무대에 등장해 우리는 지금 상황이 매우 좋다고 느낀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번 대선에 승리를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표가 개표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우리는 결과를 이루면 내일 오전에 알 수 있겠지만 더 걸릴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하며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지지자들에게 거듭 당부를 하였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이 선거를 누가 이기는지 선언하는 건 나나 트럼프가 할 것이 아니며 그건 미국인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승리 선언을 예견한 듯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면 위스콘신과 미시간에 대해서 느낌이 좋다며 우리는 펜실베니아에서 이길 것이라며 러스트벨트 3개주 탈환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핵심 경합주 6곳 중 애리조나를 제외한 5곳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합주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 29명이 걸린 최대 승부처를 꼽혔던 플로리다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다는 주요 언론들의 예측이 나온 상태이며 우편 투표를 통한 역전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갈 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혼전 형상을 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미 대선 최신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대사호텔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시해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대사호텔이었습니다.